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모양 판단하기. 즉, 변의 길을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죠, 우리 친구들. 그때는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변의 길이로 접근한다는 거.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성립되면 빗변의 제곱이죠. 그래서 만약에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면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만약에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면 B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적어줘야 돼. 보통 각은 대문자를 쓰고, 우리 친구들 변의 길이는 소문자를 사용한다는 거, 서술형 평가할 때 꼼꼼하게 적길 바랍니다. 유형 24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해 봅시다. 결국은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야,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때 A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B, A, C의 제곱 A, B의 제곱 마이너스 B, C의 제곱 마이너스 B, C의 제곱은 0. 그때 어떤 삼각형인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본능적으로 A에 대해서 3차,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3차, 오케이? C에 대해서는 2차죠, 우리 친구들. 그럼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 차수가 다르지. 그럼 낮은 차수로 이루어진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하라고 했었지? 연습했잖아. 그럼 C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합시다. 그럼 C의 제곱, 그렇지? C의 1차, C의 빵차. 그럼 C 제곱, 여기 있죠? 여기 지금은 A-B냐, 우리 친구들. A-B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C 없지? C 웃어봐. 없네요. C 없죠. C1차는 없어. 그럼 바로 빵차로. 바로 빵차로 갑시다. 그럼 A3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A제곱 B. 그 다음에 AB제곱. 마이너스 B3가 되지.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최고차수의 개수인 A-B지. 그럼 여기에 A-B가 숨어 있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보여? 이거 두 개 묶으면 낫지 않을까? 딱 보여야 돼, 우리 친구들. 오케이? A-B의 인수를 가지게끔 했어, 우리 친구들. A3-B3죠. 그럼 A3-B3는 M-B.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지. 인수분해 공식. 여기는 마이너스 AB로 묶으면, 마이너스 AB로 묶으면 A-B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A-B, A-B, A-B로 뽑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게 눈에 보여야 돼. 최고차수의 개수가 항상 이 속에 숨어있다는 거, 인수가. 그걸 포인트로 두면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A-B로 묶으면 얘는 A-B에다가 C제곱을 구한 거지. 얘는 A-B에다가, 그렇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구한 거고.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A-B에다 마이너스 AB를 곱한 거지. 됐나? 그러면 동료합계 돼. 이게 사라지죠, 우리 친구들? 사라지고. 됐나요,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 좀 이쁘게 적을까? A-B, 그렇지? 여기는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A도 변, B도 변, C도 변이니까 0보다 크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러면 C제곱이니까 이놈은 0보다 크고, 이놈도 0보다 크고, 이놈도 0보다 크지. 이놈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 0이 될 수 없잖아. 이게 이놈이 0이 돼야 되지. A-B가 0이 되어야 0이라는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AB는 서로 같죠. 그래서 변 AB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되겠어. 답은 1번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변 AB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수를 정리한 다음에 최고차수의 개수 A-B지. 그럼 이 안에도 A-B가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